기부에 맞는 소신교육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 비전과 가치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이제는 학교를 넘어서 지역에서 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소신교육 사업들이 시즌3에서는 준비됐으면 좋겠다. 오늘 좋은 최종 보고서 잘 제가 듣고서 우리 사업 주체들하고 참 노력 또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의 결과만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부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여쭤봤을 때 이 한 네 가지 범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신교육지구와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아래로부터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기획됐고 그것을 김포시와 지원청이 제도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래서 경계를 넘어라는 말로 바꾸자라고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경계를 넘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경계의 층위는 수평적으로는 민관학의 경계입니다. 민과관과 학계 경계를 넘는 것. 또 수직적으로는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의 경계를 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시흥 같은 경우가 그런 일들을 좀 잘하는 곳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죠. 연말에 다 모입니다. 연말에 모여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그 교육 관련된 사업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협의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자리에 학교 선생님들도 다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방식으로 사업들을 변형시켜서 사업기획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센터가 이 중간 조직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의 기능이죠. 그리고 지원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출발할 때부터 센터를 통해서 중간 조정 조직과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다 수행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이러저러하게 여러 좀 제약 조건들이 발생하면서 그 역할들이 충실히 수행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기왕에 내년에 시즌2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즌3 사업을 추진할 때 중간 조정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그런 아주 단순한 형태의 물리적인 결합입니다. 그런 물리적인 결합의 조건으로서 담당자들의 합동 근무가 필요하다. 앞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면 물론 마을 역시 교육의 주체로 함께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그리고 준비해 주시는데 애쓰신 백병무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